자, 여기서 나갈 거야 이제 차가. 어떤 일이? 어이, 언덕길이네. 아, 좁아요. 좁네요. 아, 좁아요. 아. 어, 설마 차 오진 않겠지? 일방 아니야? 누가 나온다. 천천히 수도 줄이고. 누가 나와? 이렇게 계속 가서 아무 일 없어도 재밌는 영상일 것 같아요. 계속 긴장만 되고. 긴장감만 한 30분 주고. 어, 뭐야 이게? 어머. 어이, 놀래라. 긴장감만 한 30분 주고. 어, 뭐야? 어, 깜짝이야. 어? 어, 뭐야? 어, 어, 뭐야 이거? 어, 깜짝이야. 어? 어, 어, 이거 뭐지? 뭐예요? 뭐 같아? 어, 뭐지? 이거 맞추면 선물 드려. 어? 조나단, 여기 빌라잖아요. 위층에서 뭐가 떨어집니다. 오, 오. 열사해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 옆에 대고 있던 차가 나오다 부딪힌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다시 내려가다가 여기서. 뭐지? 아, 100% 다 저거다. 잠깐. 아, 봤습니다, 저는. 뭐가 보여요? 그 배수구 같은 거 있었잖아, 세로 된 거. 에. 어, 진짜요?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? 그 뒤가 깨져 있었거든요. 금이 가 있었다고? 살짝 금이 가 있었는데 그게 지나가면서 더 파이면서 이게 푹 뒷바퀴가. 진짜? 내 눈 커지는 거 보여요? 어, 맞았나 봐. 어, 맞았나 봐. 맞아요? 맞으세요? 진짜요? 저 테러스 처음 받아봅니다, 선생님. 자, 그럼 후방 영상 보시죠. 와, 스티어. 와, 스티어 나왔어요, 제가. 빠졌네. 쇳덩어리가 빠져나왔어요. 여기 있어야 될 게, 요게 이렇게. 근데 저게 빠져나올 일이 없는데, 그치? 무섭다. 되게 무거운데? 저 일부러 빼지 않으면은. 요게 어떤 상태였냐면은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돼갖고 지나가니까 털컥 튀어갖고서 자동차 그냥 빠져나오면서 밑에를 저기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안 보이면 사람들이 날아가는 거지. 되게 위험하잖아. 사망을 입을 수 있죠. 두발 진짜 위험해요. 근데 진짜 차가 좀 망가졌겠는데? 밑에 하부 쇳덩어리니까 저거는 뭐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는데요. 많이 나왔다. 꽤 나와요. 불박차 보험사에서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한 20-30% 인정된다. 뭐? 이런 소리를 한대, 이런 소리. 뭐가 잘못이에요? 20-30%나? 불박차에 잘못 있을까요? 없어요. 없어요. 저 지자체의 잘못이. 그러니까 이거는. 그럼요, 그럼요. 자, 이번에는요. 이곳은 평소에 여기에 작업을 하러 많이 다니신대요. 늘 들어가던 그 건물이에요. 들어가다가 어떤 일이? 뒷차가 와서 그냥 받아버리나? 어머! 에? 뭐 없는데? 어, 뭐가 없어? 안 보였는데? 약간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. 뭐야? 어, 약간 뭐가 살짝 선 같은 게 지나왔는데. 살짝 선 같은 게 지나왔는데. 야, 그걸 어떻게 봤지? 아무것도 없었는데? 아무것도 없었는데? 다시 보시죠. 유심히 그게 보여? 아, 이제 보이는구나. 야, 대박이다, 옆에 저거는. 야, 그걸 맞추시네. 저 쇠사슬 같은 거. 그치. 보이겠어요? 저거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. 땅이랑 색깔이 너무 비슷하다. 완전 똑같은.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? 위에를 보려고. 자, 내 시선이 아직 그쪽으로 안 가죠? 네. 딱 돌아와서 이때는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이죠. 안 보였겠죠. 저게 드르르. 사람 눈에도 잘 안 보여요. 저 건물주가 아, 여기 차들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트를 치라 그랬대요. 야, 뭘 저걸 저렇게 막아놓냐? 그치? 일부러라나? 아, 깜짝이야.
말이 안 되는데. 난다. 바리게드 치면은 줄에다 뭐 해야 돼요? 진입 금지 이런 거. 그렇지. 그런 거 해놔야 되는데. 그렇죠. 뭘 매달아놔야 되죠. 저 진입 금지라든가. 예, 그런 잘 보이게 매달아야 되는데. 차 많이 망가졌겠다. 아이, 범퍼라.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? 여기서 물어줘요, 그러면? 저거를 설치한 사람이. 아, 예. 확실하게 팻말이나 이런 표시를 해놔야겠네요. 그럼요, 같은 거. 예. 맞아, 맞아. 계절의 여왕 5월에 아 자전거 많이 타죠? 네네네. 4, 5월이 자전거 딱 타기 좋아요. 이제 봄에 자전거 타는 사람 엄청 많아지거든요. 엄청 많아요. 특히나 저희 가평 쪽만 넘어가도 엄청 때로 다니셔가지고. 정혁 씨도 자전거를 탄대요. 저는 자전거 타고 사고 두 번이나 났었거든요. 자전거 타고 사고 두 번이나 났었거든요. 아 진짜? 저는 사실 너무 아쉬운 게 이 함블리가 20년 전부터 방송을 했으면은 저도 그 당시에 그냥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전 사고 나고 다 그냥 갔거든요. 바지가 다 찢어지고 피가 막 이렇게 나는데 그때 중요했던 게 사고보다 야자 시간이었어가지고 아, 야자로 가야 된다. 근데 소름 돋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야자 그 개근상 받고 싶어가지고. 학생들은 어리고 겁이 나니까 그냥 무조건 일단 빨리 가는 거지.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또 경우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. 맞아, 맞아. 이번에는 좌회전할 겁니다. 보시죠. 비 오잖아. 1차로, 2차로인데. 어디, 어디? 뭐가, 왜, 왜? 나는 1차로 가고 있어요. 저기 오른쪽에 자전거 가요. 불안하냐, 이렇게? 그니까. 저 자전거인데. 아유, 어떡해. 아니, 아니, 여기 왜 그랬지? 1차로, 2차로인데. 어디, 어디? 뭐가, 왜, 왜? 나는 1차로 가고 있어요. 아, 정말? 저 자전거인데. 아이고. 아니, 안 보고 왜 갔지? 야. 아, 옆을 아예 보지도 않았어. 모자를 후두룩 또 둘러 쓰셨어. 저 어떻게 피해요? 저 뒤도 안 보고 저리 들어오면 되겠어요? 아, 절대 안 되죠. 자동차에 잘못 있다 없다? 없어요. 아예 없다. 그렇죠.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러니까. 근데 불박차 보험사가 말하기로 불박차 과실 30%라고 그러는데요. 에? 에? 아예 말도 안 돼. 왜 그러는 거죠? 30이나요? 야. 와, 이거 말도 안 돼요. 이유가 어떤... 그러게.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차로 변경 중 사고는 7대 3에서부터 시작한다. 어휴, 아니지 이거는. 너무 해봤다 진짜. 왜 시작을 해? 보고 해야지. 그러니까.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해? 진짜. 아니 뒤도 안 돌아봤어요, 뒤도. 맞아요. 못 피해요, 못 피해요. 그러니까 불박차 잘못 하나도 없어야 되죠. 네. 맞아요, 영. 근데 지금 헬멧도 안 써갖고 많이 다쳤겠어요.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 항상 길 가장자리 쪽으로요. 조심하셔야겠다.